안녕하세요. 김기옥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후삼국 시대를 통일했던 이 고려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 했던 부분 살짝 복습한 의미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고려를 통일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통합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했지만 또 협조를 구해야만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을까요? 네, 그렇죠. 바로 호족이었었죠. 자, 고려라는 나라를 세울 수 있게끔 도와주었고 또 그 왕권을 실질적으로 왕위에 올려준 추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호족이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 호족이 어떤 식으로 이 정치에 참여를 하고 또 방해가 될 건지 이거는 바로 이 호족을 어떤 식으로 참여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선생님 말씀했었죠. 자, 그러면 먼저 그 첫 번째 호족 시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족의 시기였죠. 자, 이 호족의 시기에서 이 호족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통합을 하고 또 함께 이 동반자로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지를 고민했던 왕들이 있었어요. 자, 그 왕들이 바로 누구였죠? 바로 첫 번째가 왕건이 있었죠. 태조 왕건이 있었고요. 자, 이 태조 왕건은 호족을 어떤 식으로 참여를 시키려고 했었죠? 자, 호족을 통합하는 정치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결혼을 해주는 거죠. 유력 호족들과 결혼을 해주는 결혼 정책, 그리고 왕시성을 하사해주는 사성 정책, 그리고 이 지방에 있었던 호족의 자제들을 중앙으로 이렇게 인지를 삼아서 데리고 있는 제도인 기인제도를 통해서 호족들을 통합하는 정책을 했었어요. 물론 민생안정과 그 다음에 북진정책, 고구려를 계승했으니까요. 북진정책 이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왕건하가 떠올라야 되는 거 바로 다음 왕들에게 이르는 유언장이었던 훈효십조까지 우리가 잘 알아봐야 한다고 그랬었죠. 자, 여기에서 이 왕건이 시행했던 이 호족 통합 정치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라고 선생님 몇 번 여러 번 강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은 누구였었죠? 이번에는 너무 호족들을 풀어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약간의 호족을 억압하는 정책을 시행했던 광종이 있었죠. 자, 광종이 시행했던 정책, 시험을 봐서 능력에 따른 관리를 임명하겠다고 했던 바로 쌍계의 권위로 들어왔던 과거 제도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억울함의 노비가 된 사람들을 풀어주는 바로 노비안건법.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 과거제를 통해서 들어왔던 사람들의 이 공복을 제정해 줌으로써 이 상하관계 위계질서를 확실히 잡았던 백관의 공복을 제정했던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성종이 있었죠. 자, 성종은 성종보다 더 유명한 사람 바로 최승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최승로가 시후 28조를 통해서 유교 정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 성종 시기 때 어떻게 보면 중앙통치체제와 지방행정제도가 이제 정비가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봤었어요. 자, 이렇게 왕건, 태조 왕건, 광종, 성종에 이르기까지 이 호족의 시기에서는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을 만한 이런 기틀을 형성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호족들이 나중에 이 광종이 만들었던 광종 때 시행되었던 이 과거 제도를 통해서 호족들이 이번에는 조금 더 기대해지죠. 중앙으로 진출을 하게 되죠. 바로 뭐가 됐다 그랬었죠? 문벌귀족 시기가 되었었다 그랬었죠. 자, 이 문벌귀족 시기가 되었을 때 이 문벌 귀족들은 굉장히 국가에서 받는 세금도 많고 품위유지도 있고 그리고 여러가지 이 중앙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서 사회적인 지위까지 얻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폐쇄화되고 보수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이 대표적인 이 사건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 배웠었는데 기억할까요? 먼저 왕이 되고 싶었던 이 경원이 씨 가문, 바로 이자겸의 난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개경의 도가 쇠했으니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있었죠.
있습니다. 이장 여회남과 묘천의 서열촌도 운동으로 이 문벌 귀족 사회가 한 차례하고 두 차례 꺾이는 사례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때 이장 여회남 같은 경우에는 왕권이 엄청나게 실추를 당할 뻔하긴 했지만 이장 여회에게 붙어 있었던 이 문벌 귀족들이 많이 몰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묘총의 서열촌도 운동은 이 문벌 귀족 사회에 있어서 이 문벌 귀족이 기반이었던 개경을 버리고 또 다른 이 기가 이제 이쪽이 다 생겼으니까 새로운 곳이었던 서경으로 가자고 주장을 함으로써 이 문벌 귀족 가문이 한번 자존심이 또 한번 꺾이게 되는 계기가 나오게 되고요. 자, 이거를 완전히 이제 꼬아버리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게 바로 무신정변으로 인해서 무신정권이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이 시기까지 한번 봤었어요. 그러면 이 시기를 우리가 거쳐서 보았을 때, 자, 무신정권까지 보았을 때, 자, 무신정권 무슨 시기로 나왔는가 했었죠? 먼저 굉장히 혼란했던 시기, 이때 농민, 천민 반란이 많이 일어났던 시기, 바로 형성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쇠퇴기가 있었죠. 이런 무신정권 체제까지 우리가 보았는데 이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이 고려시대에는 많은 대외민족의 친입이 있었어요. 자, 어떤 친입이 있었는지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호족의 이 기풍은 어떤가요? 굉장히 친치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 싸움에 있어서 지지 않으려고 하는 자주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만의 자긍심이 강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호족의 시기에 쳐들었던 민족이 있었어요. 그 민족은 바로 거란족입니다. 자, 이 거란족은 지금 현재는 중국의 송나라가 있는데요. 이 중국의 송나라인 여는 16주를 이제 뺏은 이후로 이제 나라 이름을 요라고 붙인 다음에 처음부터 이 우리 고려한테 적대적인 게 아니라요. 원래는 이 거란을 적대시했던 나라는 원래 고려예요. 왜냐하면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했던 나라였어요. 그러면서 이 고구려의 이 땅을 차지하기 했 때문에 부친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이 거란족을 조금은 이렇게 건드리기 시작한 거고요. 또 거란족이 이 고려를 세웠다는 거에 대해서 축하 사절단으로 이제 사신과 낙타를 보냈었는데요. 이때 이 낙타는 만부교라고 하는 다리 밑에서 굶겨 죽여버리고 사신은 귀양을 보내버렸어요.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거란과 바로 이 고려의 관계는 굉장히 틀어지게 되는데요. 이래서 이 거란족이 쳐들어왔던 1차 침입 바로 거란의 장수였던 소소녀 미천으로 오게 되죠.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서희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요. 자, 이 서희가 총과 이제 총이 없었겠죠? 자, 칼과 이런 무기가 아니라 대화로서 외교로서 담판을 했었던 그 유명한 서희의 외교 담판이 있었는데요. 자, 이 외교 담판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소소일자 쳐들어왔을 때 왜 우리 항상 고려는 송나라랑은 친하고 자기 거란족은 계속 배척을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일단 이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서희하고의 대화 내용에서 보면 소소녀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네 고려는 통일신라를 이어받지 않았냐, 즉 신라를 이어받지 않았냐. 그런데 왜 너네가 고구려의 땅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 땅을 다시 내놓아라. 그랬더니 서희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고구려를 이어받았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려이다. 자, 그랬더니 할 말 없죠. 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또 두 번째로 다시 대화를 내놓게 하죠. 그러면 너네는 어째서 우리 이 거란족이랑 가까웠던 이 거란족이랑 거래를 하지 않고 왜 송나라랑만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것이냐. 우리와 함께 거래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자, 지금 이 판도를 보면요. 지금 우리가 이 부친정책을 이제 왕권 때 시행을 함으로써 이 정도 청천강에서 이 영웅만까지 이 땅을 우리가 차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여기 이제 거란족 애들이 많이 이제 차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고려가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여진족이 거란족이 이쯤 되겠죠? 자, 여진족이 이쪽 위에 또 이렇게 다니고 있고요. 그랬을 때 자꾸 이 거란하고 이 여진과 같은 이런 유목민족들을 이 송나라가 잘 막아주었으면 우리 거란한테 이 고려한테까지 오진 않았겠지만 이 송나라가 굉장히 약했었어요. 그래서 이 고려한테 이 많은 유목민족들이 한 번씩 거쳐가게 되는 이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이 소선영이 왜 우리랑 이렇게 거래를 하지 않고 여기 있었던 이 중국의 송나라랑만 교류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때 터이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너네랑 교류를 하고 싶지만 이 여진족애들이 여기 있는 이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쪽으로 갈 수 없게끔 만든다. 만약에 너네가 여진족을 쫓아내고 이 땅을 준다면 우리가 어째서 너네랑 교류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소선영이 그걸 인정하고 이 감동육주 이 땅을 고려에게 줍니다. 자, 이게 바로 서희의 외교단편인데요. 이 무력으로서 이 땅을 찾은 것이 아니라 외교로서 우리가 이 감동육주 땅을 찾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의의를 갖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1차 때 이렇게 외교단판으로 감동육주를 받고 이제 이 거란족 같은 경우에는 교류를 같이 할 것을 약속을 하고 돌아갔죠. 하지만 이 교류는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2차 침입으로는 이때 당시에 이제 목종이 이제 고려시대 목종이 왕이었었는데 이 목종의 이제 어머니였던 천추태후가 김치양이라는 이제 사람이랑 이제 바람이 났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왕이 되려고 이제 폐위를 시키려고 하는 이 움직임이 나왔다고 이야기가 돌죠. 자, 그걸로 인해서 강조라는 사람이 정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해서 또 쳐들어온 사람이 거란족이에요. 거란의 2차 침입이죠. 자, 이걸 막아낸 사람이 바로 양규입니다. 그리고 3차 침입은 여전히 이 거란에 협조를 하지 않는 이 고려를 응징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거란의 장수였던 소배하들이 또다시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이때 이 강감찬 장군이 바로 귀주 쪽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큰 승리를 이끌게 되는데 이 대첩이 바로 귀주 대첩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 거란족이랑 같이 했었던 전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침입은 1차 침입은 일단 소선영이라고 하는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서희의 외교 단판으로 승리를 하게 되었어요. 이때 찾은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그렇죠. 감동 육주가 되겠습니다. 자, 2차 침입으로 쳐들어왔을 때는 바로 강조의 정변으로 부실로에서 이 강조를 전벌하겠다고, 강조를 벌을 내리겠다고 이제 그 명분으로 쳐들어왔던 게 바로 2차 전투인데요. 이거는 바로 양규가 망한했죠. 3차 침입은 거란의 장수였던 소배압이 쳐들어왔을 때 이때 강감찬이 귀주대첩으로 승리를 이끌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려는 드디어 이 거란족을 무찌르고 이 고려를 지킬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자, 이런 위협을 당한 이후에 이제 우리도 국방을 좀 튼튼하게 할 필요성이 느껴졌겠죠? 그래서 이 거란의 침입을 무찌른 이후에 이제 우리 국경선에다가 천리장성을 쌓게 돼요. 그리고 개경 근처, 이 수도권 근처에다가 나성을 쌓게 됩니다. 이렇게 천리장성과 나성을 쌓게 되는 이유, 바로 국방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국경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으로 쳐들어왔던 민족이 바로 여진족입니다. 자, 많이도 쳐들어오죠. 이 여진족이 쳐들어왔을 때는요, 우리나라의 이제 이 호족이 이 과거제도를 통해서 문골 귀족으로 바뀌어서 조금은 이 호족의 이 기풍을 잃어버리고 폐쇄화되고 보수화되어 있는 이 문골 귀족 시기에 쳐들어왔던 민족이 바로 여진족이에요. 자, 이 여진족은 원래부터 이 거란족처럼 이렇게 좀 잘 몰랐던 나라가 아니라요. 원래 잘 알던 나라예요. 자, 어떤 나라냐면요. 숙신, 말갈, 여진족이라고 불려주는 이제 부족사회를 이끌었던 나라는 그런 부족인데요.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겼던 족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려는 이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귀화를 하게 된다면 땅도 주고요. 이런 농사도 잘 지을 수 있도록 지원도 해줬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린 고려인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 이렇게 동화 정책을 쓰기도 했었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여진족이 쳐들어오게 된 거, 또다시 이때 당시 중국의 송나라가 이 여진족의 침입까지도 막지 못하고 여진족은 이 송나라의 북쪽 땅을 빼앗아가지고 이 송나라의
송나라가 남쪽으로 쫓겨나게 되고요. 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게 바로 여진족인데요. 자, 이때 이 여진족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는 이제 윤관 장수가 있었죠. 자, 윤관은 이 유목민족이었던 이 거란족을 봤을 때, 물론 이제 거란족이랑 싸워보고 이제 그다음 여진족을 이제 맞이하기 전에 우리나라는 이제 대부분 보면 포병 위주가 되잖아요. 근데 이쪽 이 거란이나 여진이나 이런 유목민족들은 굉장히 말을 잘 타요. 기마전의 수법을 많이 쓰죠. 그럼 포병전이랑 기마전 당연히 포병전이 불리하죠. 그래서 이때 기병 위주의 특수부대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특수부대가 윤관이 만들었던 별무관입니다. 결국 이 별무관을 통해서 이윤관은 여진족을 상대로 해서 큰 승리를 이끌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여진족을 쫓아내고 이 동쪽에 있는 북쪽 땅에다 아홉 개의 성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 성이 바로 동북구성이에요. 하지만 이 여진족이 또 끊임없이 끈질기게 쳐들어와요. 이 동북구성을 돌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문벌 귀족 당시에 이 귀족 사회는 굉장히 이제 좀 보수적이라고 그랬죠. 자기의 갖고 있는 재산이 많기 때문에 싸움을 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 동북 구성을 계속 끊임없이 쳐들어오는 이 여진족을 상대로 해서 그냥 돌려주고 그랬죠. 그게 바로 이윤관이 별무관을 통해서 여진족을 쫓아내게 된 결과적으로 얻은 동북 구성. 다시 돌려줬다는 거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이 무신 집권기 때 발전기에 있었던 최우라는 사람 기억한가요? 자, 이 최우 때 이제 쳐들어온 민족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는데, 자, 그 민족이 바로 누구냐면 몽골족입니다. 이 몽골족은요, 원래 말을 타고 자라났던 이 부족들은 하나의 나라가 형성되게 되면 아주 무시무시해지는 거죠. 하지만 따로 떨어져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거의 시족이나 이런 부락처럼 자기네들끼리 이게 조금씩 이 부족을 이끌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진 않을 건데요. 좀 귀찮긴 하더라도요. 하지만 이들이 이제 한 명의 이 강력한 지도자를 바탕으로 커다란 제국을 건설하게 된다면 이건 말이 틀렸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되는 거죠. 자, 이 몽골족들, 각각의 분열해서 살고 있던 이 족들을 바로 이어서 하나의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칭기즈칸이죠. 이때 이 몽골은 이제 이 거란족이 자꾸 우리 고려에 쳐들어왔을 때 이 고려가 도움을 좀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란족을 함께 친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몽골족은 아주 무리한 조공을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참 피곤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 노여게 됐는데 이때 이 조공을 받아가던 몽골의 사신 저요고가 가는 길에 피살을 당하고 말아요. 이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쳐들어오게 된 게 바로 이 몽골의 침입인데요. 이 몽골은 40년을 싸웠다. 40년. 굉장히 많이 싸웠죠. 자, 이때 1차 침입은 춘주성 싸움인데요. 이때 귀주성과 춘주성 싸움으로 박서 장군이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때 1차 때 이제 무사히 이제 물러갔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때 쳐들어온 전투. 자, 이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데요. 2차 때는 바로 차인성 전투입니다. 바로 김은우의 차인성 전투. 이때 이 김윤우는 이제 승려 신분이었는데요. 이때 처인 성지였대요. 자, 이때 보면 이 김윤우가 이 처인 성전투에서 크게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살리타. 바로 이 살리타라고 하는 이 몽골의 장수를 죽였어요. 이때 이들은 이제 자기 우두머리를 잃어버리면요. 일단은 혼란스러움에서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거의 대부분 지고 마는데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서 일단 적장을 먼저 물리치게 되는 거죠. 자, 요게 바로 김윤우의 처인성 전투입니다. 사리타이를 착 해서 활로 전통으로 마치는 이 장면. 우표로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요. 선생님이 민족 기록화를 보면서 그 경이로운 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3차 이후로는 이제 전투가 어땠냐면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특별하게 이제 크게 승리를 했던 전투는 나타나지 않는데, 일단 황룡사 구축목탑, 바로 황룡사라고 하는 절은 우리 진흥왕이 만들었던, 우리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진흥왕이 만들었던 절인데, 이 절에다가 이제 목탑으로 만든 그 구충의 목탑이 있었는데요. 아파트 한 15층 크기 정도 돼요. 자, 이 황룡사 구축목탑이 이 몽골의 침입으로 불 타고 말아요. 만약에 이게 불에 타지 않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남아 있었으면 아마 동양 최고의 목탑이 되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몽골의 이 침입을 부처의 힘으로 물리치고자 하는 이 마음을 담아서 바로 팔만대장경을 만들게 되는데요. 자, 이 팔만대장경을 통해서 우리의 이 부처의 힘으로 이 몽골을 물리칠 수 있었으면 하는 그 사람들의, 고려 사람들의 염원을 우리가 잘 느낄 수 있겠죠. 자, 결국은 이렇게 끊임없이 이제 40년 동안의 전투를 끝으로 이 쇠퇴기 때 결국 몽고한테 항복을 하고 말아요. 처음에 우리는 싸우고자 하면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싸우려고 한다면 이때 강화도로 가게 돼요. 무조건 강화도로 가게 돼요. 그리고 이 강화도로 가고 나중에 계속 이제 섬지방으로 계속 이렇게 후퇴를 하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요. 이걸 봤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바로 이 몽골족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해전에 약해요. 바다, 배를 타본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섬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을 해 나가는 거죠. 일단은 강화도로 갔었을 때는 열심히 40년 동안 이제 전투를 함으로써 막아내려고 하는 이 무신들의 기풍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쇠퇴로 가게 되면서 항복을 했죠.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게 돼요. 하지만 이 항복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군대가 있었죠. 그 군대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별초입니다. 이 삼별초는 이 몽골과의 이 전투에서 선방에 나섰던 부대인데요. 이 삼별초는 이 무신 정권 때 만들어진 경찰권을 지니고 있는 군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항복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삼별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강화도로 가요. 전투를 하기 위해서 강화도로 가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져요. 그래서 이번엔 진도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제주도까지 후퇴를 하게 되면서 이 제주도에서 전멸을 하고 마는데요. 이때 이 제주도에서 전멸했을 당시에는 우리가 이미 항복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려와 몽고의 연합군에 의해서 결국 반란자로 찍혀가지고 이 제주도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자, 이 삼별초도 굉장히 출제 분야가 높으니까요.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강화를 하게 되었죠, 몽고랑. 그렇게 해서 이제 몽고의 간섭을 받게 되는데요. 이 몽고도 이제 새로운 나라인 이 원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돼요. 이 원이라고 하는 나라는 몽고가 세운 나라죠. 그래서 이 몽고한테, 이 원나라한테 간섭을 받는 시기, 바로 우리는 이 시기를 원간섭기라고 해요. 원간섭기 때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간섭을 당하게 되고 어떤 것들의 제약을 받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봐야 되는데요. 먼저 이제 우리나라까지 정복을 했죠. 이 원나라가. 그래서 결국은 다시 보이는 쪽 어디겠어요? 바로 일본이었겠죠. 그래서 원래는 일본을 정벌하러 가려고 하는 그 행성이 바로 이 정동행성인데요. 이 정동행성에서 일본을 원정하러 가기 위해서 두 차례나 갔지만 태풍으로 인해 실패한 이유로 우리의 내정간섭 기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정동행성을 통해서 우리의 내정간섭을 받게 되고요. 이제 왕실 용어도 격화되게 돼요. 원래 우리가 뭐 태조, 뭐 성종, 뭐 이런 식으로 조나 종을 썼죠. 하지만 우리 이제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 조나 종을 쓰지 못하고 왕이라는 호칭을 써야 되고요. 이제 세자, 이제 태자에서 세자라는 호칭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하 이래서 이제 전하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려 왕이 첫 부분에 충성하라는 의미에서 충자를 붙이기도 했어요. 아, 참 구역적이죠. 이제 그리고 땅도 뺏어갔는데요. 쌍성총관부, 동령부, 탄나총관부와 같은 이 땅들을 빼앗아 가게 되는데요. 이 땅들에서 쌍성총관부하고 그 다음에 탄나총관부, 동령부 그 위치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이
쌍석총관부 쪽이고요. 그러니까 동령부 쪽이고 탄마총관부는 제주도예요. 탄마총관부하고 동령부는 금방 돌려줬거든요. 그런데 이 쌍석총관부는 돌려주지 않았어요. 자, 이러고 있는 이 찰나에 자, 우리나라 이 왕비도 이제 원나라의 군주를 데려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제 원나라의 사위의 나라, 궁합국이 되었고요. 공녀와 내시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물품들을 많이 이제 조공으로 바쳐야만 했는데요. 이때 이 공녀는 이제 여자들, 결혼 안 한 여자들을 이제 원나라로 데리고 가는 제도인데, 이때 이 공녀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일찍 결혼하는 제도인 조혼 제도가 많이 유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물품으로서는 몽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물품이 매예요. 자, 이 매를 갖다 바치면 신분 상승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이 원 간섭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마음이 없었을까요? 물론 있었겠죠? 자, 이때 이 원나라에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이 왕, 바로 공민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공민왕은 이때 이 정동행성, 이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내정 간섭을 했던 이 정동행성을 폐지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어도, 왕실 용어도 다시 격상을 시키게 돼요. 그리고 몽고풍, 이제 몽고인들하고 똑같이 만들어진 변발이라든지 뭐 이런 몽고풍들도 거의 다 폐지를 하게 되고요. 쌍성총관부, 아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찾지 못했던 쌍성총관부도 우리가 무력으로 되찾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뭐 신돈이라고 하는 승려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전민변정도감이라고 밭과 이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원래 주인에게. 자, 이런 제도를 시행했던 공민왕. 자, 여러분들이 잘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려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원간섭기 때 우리가 어떤 거를 뺏기고 또 어떤 거를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공민왕의 개혁정책까지 봤는데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 원간섭기 때 빼앗겼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도록 하죠. 자, 원간섭기 때는 먼저 우리 내정간섭기 정동행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용어를 다 격화시켜버렸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의 그 왕 이름에 충자까지 붙여야만 했었어요. 그리고 영토도 뺏어갔죠? 쌍성총관부. 그 다음에 동령부. 탄라총관부. 이렇게 가져갔는데, 이 두 개는 금방 돌려줬지만, 쌍성총관부는 이제 좀 늦게 돌려줬다고 그랬었죠? 돌려준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았다고 그랬었죠? 자, 그리고 뭐 부마국이나 공녀나 내시나 이런 물품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갔다는 거.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빼앗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공민왕이었어요. 자, 이 공민왕의 개혁정치 우리가 잘 알아줘야 합니다. 정동행성 폐지하고요. 용어 다시 올리고요. 자, 이 쌍성총관부 다시 뺏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원나라 군수 다 다시 폐지를 하게 되는 과정까지.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이 고려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봤었는데요. 아, 근데 좀 헷갈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듯이, 자, 우리가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암기 팁을 하나 알려줄게요. 일단 거울왕족과 여진족과 이 몽골족의 전투에서 우리가 무찌라났던 장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외우기 쉽게 선생님이 암기 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강도를 맞았을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강도를 맞았을 때 이제 외치는 경찰? 뭐 도루놈을 잡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1차로 경고를 해요. 뭐라 하냐면 일단 강도한테 멈추라고 되겠죠? 거기서 강도야. 거기서 이 강도야. 이렇게 되겠죠? 자, 거기서 강도야. 강도가 서겠습니까? 계속 도망가겠죠? 일단 1차에서 할 수 있는 거. 자, 1차는요 바로 이 거란족이 쳐들어오게 돼요. 이 1차 침입은 바로 서익 장군이 강동 육주를 이제 얻게 획득하게 되면서 이 외교 단판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이 강은 강강찬을 뜻하게 됩니다. 선생님
들었나요? 자, 2차 팀이 양주. 뭐 안 그러면 하나 더 만드셔도 되죠. 뭐 거기서 양심 없는 강도야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양규는 잘 안 나오니까 선생님이 여기에 팁으로 집어넣지 않았던 거니까요. 여러분도 너무 복잡하게 외우기 힘들어질 거니까 1차, 자 거기서 강도야 자, 요걸로 일단 알아두고요. 2차는요? 자, 2차로 경고해야죠. 일단 강도가 거기서 강도야 하면 당연히 도망가겠죠. 거기 설리도 없겠죠. 그래서 2차로 경고를 하게 돼요. 그 2차 경고는 일단 강도 없이 지나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어붙게 되겠죠. 그래서 혼잣말을 이러는 거예요. 여유가 별로 없어요. 여윤 별로 없다. 여유가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했던 거. 2차 침입은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바로 여진족이 쳐들어오게 되고요. 누가 막아냈어요? 그렇죠. 이웅만이 막아냈죠. 자, 이웅만이 막아내면서 이때 막아냈던 그 특수부대가 하나 있었어요. 그 특수부대 별무반이 되겠죠. 그래서 3차는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이제 구한 사람들한테 멍청하게 쳐다보지 말고 꼭 멍청하게 아니라 멍청하게 멍 때리면서 멍청하게 쳐다보지 말고 발바닥에 긴나도록 뛰어라. 긴나도록 뛰어라. 잡으려면 뛰어야죠. 멍청하게 쳐다보지 말고 긴나도록 뛰어라. 자, 3차 침입은 누가 쳐들어왔죠? 그렇죠. 몽고가 쳐들어왔고요. 자, 처인성 전투에서 누가 막아냈죠? 그렇죠. 김윤우가 막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고려가 이 대외 관계에 있어서 물리쳤던 이 거란, 여진, 몽고의 침입. 이 과정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한 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차. 거기서 강도야.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서희가 1차 막아내고 3차 강감찬의 귀주대차. 그리고 2차는요. 여진이 쳐들어왔을 때 윤관이 별무관이라는 특수부대를 이용해서 쫓아낸 거고요. 그 다음에 3차는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 천인성 전투로 김윤호가 큰 승리를 일구었다는 거. 자, 이 부분 이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암기 팁을 이용해서 잘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맨날 우리가 이렇게 싸우지는 않았겠죠. 자, 이 대외관계에 있어서 무역도 굉장히 빠질 수 없는 부분인데요. 고려시대에는 과연 어떤 나라들과 무역을 하였으며 교육을 하였고 또 어떤 관계를 지녔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대외무역 장소를 보자면 예성강 하구에 있는 이 벽난도라는 곳에서 주로 무역을 많이 했었어요. 자, 벽난도. 통일신라에서는 무역을 주로 하였던 곳이 바로 당암성, 그리고 이제 저기 우리 청해진 있죠? 완도에 있었던 청해진, 그리고 저기 있었던 울산항. 자, 울산항이 이제 동해 쪽에 위치해 있어서 굉장히 큰 배를 정박하기 편해서 이쪽 아라비아 상인이 울산항으로 와서 이 당암성까지 이제 건너가서 무역을 많이 했다고 하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통일신라도 뒤쪽으로 가서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벽난도에서 고려시대에는 교육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자, 송나라, 일본, 아라비아 상인이 이렇게 예성강 하구 벽난도에서 이렇게 무역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송나라에게서 우리가 주로 가져왔던 거는 책, 그리고 약재, 비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 송나라로 수출을 하는 거는요. 금, 은, 특히 우리 비단. 비단 같은 경우 일단 이 송나라한테 갖고 왔던 거 우리가 꼭 진짜 중요한데 우리 여기에서 수출을 했던 거는 바로 종이하고 바로 인삼이 있어요. 이 인삼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려 인삼. 그리고 나전책이 화문석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 송나라에서 받았던 걸 우리나라 인삼이 향해서 같이 가기 때문에 이 서적과 인삼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거란과 여진은 유목민족이죠. 그래서 뭐 모피라든지 말 뭐 은 이런 것들을 많이 수입을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출을 하는 거는 주로 이제 농기구라든지 곡물, 문방구용품, 글 쓰는 문방구용품들을 많이 우리가 수출을 하게 됩니다. 아라비아 상인 우리 꼬레아 유명하죠. 자, 코리아의 기원이 되었던 이 아라비아 상인들은요, 순, 향료, 산화 같은 것들을 이제 무역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 우리나라에 없는 것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 자,
잘 알아두면 좋겠죠? 그리고 이때 고려 말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거, 화포. 바로 최무선 장군이 화포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가 화통도감을 설치해서 이 화포를 연구를 해서 왜구를 물리치는 데 커다란 공을 세웠었어요. 그리고 우리 목화씨, 네, 털옷을 입게 되었죠. 속옷을 입게 되었죠. 바로 이 목화씨는 문익점이라는 사람이 가져온 건데요. 이제 고민왕 때 원나라 사신으로 봤던 이 문익점이 구통에다가 목화씨를 넣었다고 하는 그 일화가 유명하죠. 자, 그러면 이때 이 대무역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하자면요, 경남도에서 주로 무역을 했었는데요, 자, 중국에서 유명한 물건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특히 서적과 그 다음에 비단. 그러면 우리 이 고려에서는 어떤 게 있었는지, 고려는 특히 인삼이 유용하다고 했었죠. 그리고 뭐 나전칠기, 뭐 그리고 뭐 화문석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본은 이런 서적, 인삼이 같이 들어있으면 아 일본한테 간 거구나 이걸 알면 되고, 유목민족한테 갔던 여진과 거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가 농기구나 이런 먹을 걸 많이 준과 동시에 이런 그 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가축에 이런 모피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수입을 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려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고려시대에는 이제 불교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사찰도 건립을 많이 하고, 풍요십조에서도 우리가 이 왕건의 임원이었죠. 풍요십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팔관해야 연덩이를 활발하게 아주 성대하게 치워주면 좋겠다는 그런 걸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불교 문화가 굉장히 이 왕실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줬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과거 제도에서도 승과가 있었다는 사실, 바로 불교가 굉장히 융성해 있다는 걸 알려주게 되는 거죠. 자, 보면 이때 이 의천과 진을이 불교 문화의 이 발달을 조금 더 불교 문화를 조금 더 이제 발전을 시키는데요. 이때 통일신라 때 불교가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심화되게 된 교리가 심화되게 되는 사건이 있어요. 자, 보면 바로 우리가 그때 배웠던 해군 원효대사와 의상대사. 이 원효대사, 의상대사를 통해서 불교 교리가 좀 심화되는 과정을 보았는데, 통일신라 하대에 이르러서 이제 이 교리가 두 개로 갈라지게 돼요. 바로 교종과 선종으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이 교종 같은 경우에는 이 교과서, 책만 읽으면 깨달을 수 있다. 선종은 참선. 이게 참선을 하면 깨달을 수 있다는 거. 이 교종과 선종이 굉장히 나눠져서 계파가 많이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이 교종과 선종을 이제 각각 통합을 해야 되는, 이게 바로 고려시대의 숙제로 남게 되는데요. 교종은 다섯 개로, 그 다음에 선종은 이제 서문 구산이라 해서 아홉 개로 나눠져 있는 이거를 통합을 할 수 있는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우리는 의천과 진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의천은 어떻게 이걸 통합하려고 그랬을까요? 자, 의천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화관, 이 교종과 선종, 참선과 이렇게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익히는 이 둘 다 필요한데, 이것 둘이 같이 겸해야 한다는 교황연수를 통해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대신에 이 의천은요, 교종 위주로 선종을 통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종 위주로 이 교종과 선종을 같이 통합하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고요. 진을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선종을 중심으로 이 불교를 통합하는 거예요. 선종을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정해쌍수, 정과 해를 쌍 같이 수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도노정수, 도노 딱 깨달은 다음에 점점 수행해야 된다. 도노정수까지. 자, 우리가 이 의천이라는 진을 교종을 중심으로 이렇게 통합했던 게 바로 의천, 교황경수. 그리고 이 선종을 중심으로 불교를 통합하려고 하였던 건 바로 진우의 정해쌍수, 도노정수. 자, 이 부분은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일단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 의천이랑 진우이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언젠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놔야 되고요. 자, 이때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융성을 했기 때문에 탑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 다른 시대에 비해서 굉장히 탑이 다각 박채탑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이 탑을 보자면요. 이 탑 같은 경우에는 월정사 팔각 구축탑이라고 하는데요. 팔각형의 구축탑이에요. 이건 송나라 양식을 이어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경천사 시층석탑이라고 하는데요. 조선시대에 이제 원각사 시층석탑으로 영향을 주는데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 두 개의 특징은 뭔가요? 둘 다 다각 다층탑으로 조형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데 균형미가 조금 부족한 면이 조금 있지만 굉장히 화려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불상으로 보면요. 대표적으로 좀 조형미하고 균형미가 많이 부족해 보여요. 머리가 너무 크죠? 자, 이거는 바로 관촉사 미륵보살 입상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때 이 관촉사 불상을 보면 굉장히 머리가 커요.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자, 예쁘게 만들기보다는 개성있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개성미를 볼 수 있는 이 관촉사 미륵사지 불상 여러분들이 잘 알아놔야 되겠습니다.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불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학이 발달하게 됐던 거, 바로 최승로의 시문 28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유교교육을 굉장히 중시하겠죠. 유학교육 중시하겠던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제도, 그리고 이제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와 같은 이 삼국시대의 이 여러 가지 책 같은 것도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학문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안양이 이제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를 고려 말기 때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이건 이제 조선시대 때 우리가 이 성리학을 통해서 이 모든 이 사회가 이끌어가는 이제 유교정치의 사회가 나오게 되니까요. 이 성리학에 대해서 잘 알아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성리학은 어떤 학문이냐면요. 인간의 신성과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 성리학 우리가 잘 기억해 두도록 하고요. 고려시대하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나야 되는 게 있죠? 바로 인쇄술의 발달. 팔만대장경 하면 우리가 뭐예요? 몽고의 진입을 부처의 힘으로 막아내기를 원했던 것. 자, 이게 글자가요. 이제 팔만개의 판이 다 똑같아요. 글자 모양이. 그래서 그 염원이 한 사람이 판 것같이 정말 똑같다 그래서 굉장히 이 조용미가 뛰어나간 거죠. 그리고요, 16년 동안 만들었던 이 팔만대장경 지금 해인사에 이제 장경판전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판 인쇄본으로요, 자, 우리가 가장 오래된 인쇄본이라고 우리가 나와 있는 거 상종 고분리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남아있지가 않고요. 직지신체요절이 남아있는데, 이 직지신체요절, 이것도 가끔 잘 나오니까, 여기 있는 직지. 자, 이 부분 우리가 잘 기억해 두도록 해요. 자, 그럼 목판 인쇄본이랑 활판 인쇄본이랑 뭐가 다른가요? 목판 인쇄본은 판 하나에다가 그냥 다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여러 날 찍는 건 참 좋은데요. 자, 다른 내용을 또 할 때는 또 새로 파야 되겠죠. 그거에 비해서 활판 인쇄본은 이제 활자로 찍어내기 때문에 이제 한자 한자를 조립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다른 책들을 조립해서 다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책을 찍어낼 수가, 여러 장의 다른 내용의 책도 찍어낼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고려시대 한 마지막으로 고려청자가 유명하죠? 자, 이 고려청자, 바로 상강기법으로 만들었던 이 고려청자는요, 일단 이 완성된 이 본에다가 파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색깔 점토, 적색, 흰색 뭐 이런 색깔 점토를 넣어서 다시 유화을 입히고 다시 그리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상강기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상강청자, 자, 고려시대의 이 청자로서 굉장히 유명한 거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놓도록 하고요. 이거랑 비슷하게 청동으로 만든 은입사 정병도 같이 알아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고려시대의 대외 발전과 무역 그리고 이 문화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자, 또 오늘도 열심히 달려와 보았네요. 오늘 배웠던 내용 이제 책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요. 자, 정리 잘 하면서 그동안 배웠던 거 하루에 한 번씩 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